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선배동 의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은 배부해드린 발표문과 홍보문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 시각과 소신을 의원님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권력을 잃었는가? 지난 네 번의 선거에서 왜 연전연패했는가? 그리고 한편으로 또 다른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왜 민심이 바뀌었는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몰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같았습니다. 정당이 민심의 소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경 지지층에 포위되어 그들만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국 사태 때 수많은 국민이 광화문 집회에 모여 분노했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 분노가 전 국민의 분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위선은 싫었으나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인 일부 강경 지지층의 발언이나 표현 방식을 보고 이건 아닌데 생각한 소위 중도층의 존재를 우리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21대 총선 해볼 만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거 막판 우리 당 후보의 세월호 발언이 터졌습니다. 1, 2% 차이로 접전하던 수도권의 후보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지만은 민주당에 180석을 넘겨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며 민심과 또 한 번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실패한 역사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선 후 과거와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옳은 방향이었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에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보이콧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은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간단합니다. 극단 지지층에 의존해온 진영 논리를 에서 탈피해서 상식과 합리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말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통합, 변화, 혁신 등 좋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이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결국 민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친문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0개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당이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갈 리더가 필요합니다. 당이 민심을 받들어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과거 우리 당의 부정적 이미지와 단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개인적 이익과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하면 가기 힘든 길입니다. 저는 사선을 하면서 지난 역사의 한 가운데 있었고 정치적인 풍파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개인적 이익이나 자리보다 소신에 따라 일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당이 일부 강경한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과거의 단절을 거부하거나 혁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과감한 결단력으로 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권성동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저를 써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